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복층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총 한 개동 1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층 탑층에 있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밑에 기준층은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복층 딱 한 세대 남았습니다. 분양가는 3억 중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세계 최초 기준 80%까지 나오니까 20%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위치도 너무나도 좋은데요. 간석 5거리역 인천 1호선을 도보 약 1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초역세권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가 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보 약 3분 정도면 초등학교 이용 가능하고 시장에서 장 보시는 분들 간석 자유시장이 도보 약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니까 장 보시기에도 매우 편하고요. 간석동 초역세권 복층 현장 현관부터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렇게 딱 두 세대만 있고 공용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유모차나 자전거 두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복층은 실사용 평수 50평 정도 사용하고요. 현관도 그만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디딤석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 거실 먼저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네, 거실 폭 약 3.6m고요. 천장 층고도 상당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멋스러운 이런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 이쪽에 벽걸이 TV 두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천장 등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맞은편 주방 모습 같이 보실 텐데 주방도 넓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구조는 11자형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대면형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3구 쿡탑,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싫으시면은 여기 옆쪽이나 앞쪽으로 4인용 식탁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고 여기는 뭐 키친 라운지처럼 소형 가전이나 자주 쓰는 물품들 주방용품들 올려두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왔던 입구 쪽에 이런 팬트리 공간도 있으니까 잔짐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기나 뭐 그런 것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용품이 많다. 여기 계단 밑에다가 또 수납 여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 옆에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사이즈 큰 안방인데요. 3.4m, 3.2m 사용하게 됩니다. 방 사이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욕실도 있는데 부부욕실에는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부터 양변기 세면대 있는데 폭이 좀 길다 보니까 샤워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란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방 사이즈 2.8m, 2.6m 사용하게 됩니다. 침대, 책상 두시면 온전한 방으로 쓸 수 있는 게 장이 있으니까 문은 닫아드릴 예정이고 1인 옷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방은 또 베란다가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되고요. 안쪽에 이제 실외기 그리고 보일러가 있지만 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메인 욕실 보실 텐데 메인 욕실에는 매립형으로 샤워용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샤워기까지 다 매립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바깥쪽으로 수납 공간 넉넉한 거울 수납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3m, 2.8m 사용하는 중간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가구 3종 세트 온전히 다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침대, 책상, 장까지 다 두실 수 있는 온전한 사이즈의 방이고요. 밑에 아래층은 같이 다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볼 텐데 복층도 잘 되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복층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식구가 많아도 여기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뭐 필요에 따라 여기는 수도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이쪽은 싱크대 같은 거 시공하신 다음에 위에서도 온전히 세대 분리해서 생활이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정말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이쪽 테라스는 벽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프라이빗하게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테라스가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대로변이 껴있기 때문에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 답답함 전혀 없이 이런 테라스 생활
누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간석 오거리역에 초역세권 복층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 여기 복층 딱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금액도 복층치고 정말 저렴하니까 여기 현장을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보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